없습니다. 그 손녀인데 이렇게 할아버지 걱정을 이렇게 하는 주인공을 여러분 박수 함께 모셔볼게요. 나와주세요. 시원아, 일어나서 에스코트에 저는 손 잡아드려. 시원아, 네가 잡아드려. 우리 가자. 일어나서 에스코트에 저는 손 잡아드려. 에스코트에 저는 손 잡아드려. 시원아, 네가 잡아드려. 우리 가자. 얼른. 시원아, 예성 씨 무한하게. 일부러 아유, 우리 예성 씨는 어떻게 개나 사람이나 다시 거부를 하냐? 그러니까요. 아, 거북이. 거북이까지도. 아, 예성 씨 손은 왜 그랬어요? 왜 그랬어요? 아, 그냥 오셔가지고 그냥 이렇게 하길래 아, 안녕하세요 이런 줄 알고. 아, 인사로. 아, 손을 잡아주려고 했던 거예요. 네. 자, 본인 소개 좀 부탁할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강원도 태백에서 올라온 21살 유혜진입니다. 전에는 그 안녕하세요에 얼마 전에 그 81세 어르신이 일만 하신다. 네. 어르신이 나오신 적도 있었는데. 맞아요, 맞아요. 그죠? 그만큼 그렇게 심한 것 같지도 않고 일하시면 좋잖아요. 일단 할아버지가 제가 태어났을 때부터 할아버지 할머니랑 같이 살았어요. 아, 그때부터. 근데 할아버지가 제대로 한번 쉬는 걸 못 봤어요, 저는. 네. 아침에 일단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이불 같은 것도 무조건 각 세 번 딱딱딱 접어야 되고 현관문을 하루에 세 번 이상 더 닦으세요. 현관문을? 네. 청소하기도 하루에 세 번을 더 돌리시고요. 와. 또 동네 주민들한테서도 엄청 맥가이버라고 불릴 정도로 동네에서 그냥 물건들 뚝딱뚝딱 다 고쳐주시는 거예요. 와. 동네에서 무슨 일까지 도와주시죠? 옆집에 세탁기 구경이 나셨어요. 세탁기. 근데 그거 자기가 고치시겠다고 가셨고요. 고쳤어요? 네, 고쳤어요. 야, 그리고 밑에 집이 전구가 나갔다고 해서 할머니신데 전구가 나갔다고 해서 자기가 직접 시내까지 사서 야. 전구를 하고 와서 또 고치시고요. 아, 할머니, 진짜? 할머니 혼자 계신데? 네네네. 네. 그리고 전구를 일부러 고장 냈을 수도 있어요. 네. 그거는 좀 감사하게 얘기를 좀 들어봐야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한 번은 점심에 나갔다가 저녁 늦게 들어오셔가지고 점심에 나갔다가? 네. 왜 그러지? 하고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반 옆에 묘지가 두 개가 있는데 주인이 모르겠어요, 저도 잘. 근데 그 묘지를 두 분 다 벌초를 다 해주고 오신 거예요. 누군지 모르는 네, 모르는 남의 묘? 네, 남의 묘를. 야, 이건 쉽지 않은 일인데 진짜. 그리고 또 저희가 단층 아파트라서 쥐가 좀 많이 왔다 갔다 그래요. 근데 쥐가. 그거를 약으로 잡는 것도 아니고 기계로 잡는 것도 아니고 손을 세고? 아니요, 신발 벗어서 신발 때리는 거예요. 그 지가 대체하고 있어. 아니, 그건 달인인데. 와. 도움을 네. 원하셔서 도움을 요청하시는 건지 아니면 할아버지가 직접 그냥 할아버지가 직접 사서 이제 찾아서 일하시는 거예요. 뭐. 아, 동료분들이 원하시지도 않았는데? 네, 네. 그래서 아, 이거는 저분이 하실 거야. 이렇게 당연하다는 아, 생각을 하시는 아, 거예요. 저는 너무 그냥 동네 거예요. 문화가 돼버렸구나. 아, 네, 진짜. 아. KBS